안녕하십니까, 장양진입니다. 오늘은 지금 깻잎 순을 가지고 나물을 무쳐 볼 건데, 보통 깻잎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 향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삶아서 한 20분 정도 물에 담가 놨다 이제 나물을 무칠 건데, 나물을 무쳐서 그냥 먹을 게 아니라 한번 볶아서 먹을 거예요. 그럼 시작하실까요? 끓는 소금물에 2분 동안 데친 후에 찬물에 헹궈줍니다. 만약 깻잎의 향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물에 20분간 울궈주시면 돼요. 물기를 꼭 짠 후에 3c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. 양념에 바락바락 버무려주세요. 달군 팬에 들기름 2큰술을 넣고 깻순을 볶다가 물 3큰술을 넣어 약불에 볶아주세요. 물기가 어느 정도 날아가면 불을 꺼줍니다. 부드럽고 향긋한 깻순나물 드세요. 솔티? 네, 맛있어요. 오, 감사합니다. 맛있어요. Can you cook that? Yeah, I want to. 잘 먹었습니다. Also, I'm sorry I said salty. In America, salty is so good. I know here, Korean food, it's bad, but I mean salty good. Good.